되겠지? 이번엔 될 거야. 됐어? 됐나요? 됐어요? 이제 안 끊기나요? 제 타투가 어디 있냐고요? 제 타투는 당황스럽군. 허벅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PT쌤이 늦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브이앱을 해야겠다. 뭐 작업할 것도 없고 해서 해야겠다. 근데 지금 2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2시간을 할까? 아니면 자, 안 끊기는 대로 갈게요. 좀 걷긴 해야 되는데 끊긴 다음에 옮겨야지. 4층까지 올라갈 생각이에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아니, FNC 와이파이 비싼 거일 텐데. 무슨 건물이 이렇게 높아. 엘리베이터 타면 끊길까봐. 아, 문을 이렇게 높게 지었대. 야, 오늘 하체 운동은 다 했다. PT 한 시간만 해도 되겠다. 아니, 또 여기 왜 이리 더워? 일단, 잠시만요. 스피드. Oh, mother. Mother. 못 넘어 해서. 와, 심지어 여기 실내 기온 30도래. 됐네. 아니, 안 되네. 해서.
잠깐만, 여기 잘 터지니까 다시 화질 좋은 걸로 돌아올까요? 땀나. 아니요, 그냥 이걸로 해요? 오케이. 야, 산혹한 것 같은데? 다음엔 조금 덜 높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어컨 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잘 터지게 제작해 주시면. 진짜 덥다. 아니, 에어컨이. 좀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초복이라고 그래서 어쩐지 치킨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빨리 지치냐고요? 한번 올라와 보시면 겪어보시고 말해주세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금 제가 컴백을 하고 목, 금, 토, 일 통틀어서 5시간 잤습니다. 거의 다 6시간. 이 컨디션에서 6층이란 높이는 60층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 앨범에 대해서 리뷰를 그 전에 이 혹시나 재윤이 형이 보고 있다면 지금 저랑 저지 바뀌었거든요, 제 거랑. 재윤 씨. 저랑 오늘 같은 저지 입고 왔을 때부터 제가 불안했어요. 제가 입어보자마자 내 향수가 아니라 형 향수인데, 이거 다시 와서 제거 주고 가져왔어요. 제게좀더 최신 버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꼭, 재윤 씨, 만약에 안 돌려주시면, 재윤 씨가 그렇게 제일 아낀다는 그흰 티셔츠 지금 저한테 왜, 목요일날 저 웃긴 게 목요일날 저랑 재윤 형이랑 같은 무지 흰색 티를 입고 왔어요. 끝나고 제가 재윤 형이 티를 입었었나 봐요. 몰랐어요. 재윤 형이 전화 오더니 니 지금 흰티 거기 옆에 택 봐라 봤는데 니그 사이즈 무슨 사이즈지 그래. 그러네. 내 건가 봐 이랬대. 아, 내 거라 이랬어. 나 줘, 이거 내가 입을게. 그거 이제 안 나오는 티라고 나한테 핏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라고 막. 아니 뭐 나중에 줄게. 아 내일 갖다 달라고 막 계속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다음날 까먹었어요. 샵에서 보자마자 티 갖고 왔나 봤네. 왜? 까먹었어. 그래서 진짜 나한테 그런 급히 그거밖에 없다고.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그래서 봤는데 제가 벗다가 그 메이크업이 묻었어서 제가 어제 빨았거든요. 오늘 갖고 왔나 봐. 나 그거 빨았는데, 그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윤 씨 지금 그대도 제 그거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그거 안 갖고 오면 나도 힌트 안 준대. 재윤 형이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입는 흰색 티가 지금 제 손에 있는 거야. 이 지금 보고 있나? 그런 김에 전화해야겠다. 또안 그러면 또 내가 언제? 재현이 형 어디야?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어차피 스피커폰은 아니고. 형 지금 본심스 거 저지 갖고 왔지? 입고 왔지? 그거 내 거라고. 아, 입었는데 형 향수 냄새가 나한테 난다고 지금. 형 그거 안 갖고 오잖아? 안 갖고 오면은 나형티안 줘. 나는 형이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갖다 줄 거야. 아, 형이 주고 나서 받은 다음날 줄 거라고. 씻고 있어? 나 웃는. 아, 나 이따 갖다 줄게. 내가 이따 숙소 들릴게 오늘. 알았어. 운동하고 가서 좀 늦는 뒤. 운동하고 가서 조금 늦어. 형 씻을 때는 전화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몰랐나봐요. 당황하네요. 자, 그래서 재현이 형건 해결됐고, 그 우리의 앨범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일단 티얼드라베레 사실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주어진 랩 파트가 곡 자체에서 제가 작업한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영빈이 형의 랩과 희영이의 랩 부분이 유일했어요. 그딱 8마디가.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4명이 나누면 되게 엄청 작, 그냥 진짜 짧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붙자마자 이러면 사실 래퍼들이 좀 비중이 너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우리도 어쨌든 많은 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근데 들어갈 구다리가 없었어요, 부분이. 뭐 디브릿지를 좀더 늘려볼까 이랬는데 흐름상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 후렴에 네 마디를 랩을 어울리게 써오겠다 해서 만들어진 파트가 지금의 파트고. 그래서 잘 분배가 됐고, 또 찬이 같은 경우는 보컬이 되게 이 노래랑 잘 어울려서 너가 후렴구를 한번 해볼 하는 게 어때 라는 이런 토킹 어바웃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노래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치면 사실 음직탁탁으로 흘러가다니 흐르는 산 시간의 것으로 올라가시는 옛날 수호했을 때 그쵸. 딱이 정도만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랬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원래 제목은 TL드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제목은 TL드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눈물이 눈부시다였어요. 눈물이 눈이 부시다. 눈물이 눈부시다. 어쨌든 뭐 그런 눈물이 눈부시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다 같이 TL드랍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숨은 뭐 거의 다 얘기를 했죠, 사실. 원래 숨은 4차 경연곡이 아니었어요. 숨은 원래 예정했던 곡이 있었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원래 TL드랍을 4차 경연 때 하고 바로 컴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따로따로 하게 됐고요. 원래 그리고 숨이란 제목이 아니었어요. 숨의 원래 제목은 상실증이었나? 전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컨셉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도, 근데 이게 뭐냐면 곡을 작업을 하면 처음에 부제를 되게 유치한 걸 써놓고 아니면 안 어울리는 걸 썼는데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미친 것처럼도 부제였어요. 그냥 처음 만든 날에 뭘로 만들까, 제목 뭘로 할까 이래서 뭐하지, 뭐하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썼기 때문에 그냥 미친 것처럼이라고 일단 해놓고 나중에 가서 바꿉시다 이래놓고 그냥 미친 것처럼으로 나왔고, 춤을 출 거야도 춤을 출 거야도 뭐 그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그랬고, 근데 사실 미친 것처럼은 사실 전 지금도 조금 의아해요. 진짜 너무 그냥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 한번더 사랑하자는 Once again, not once again, they label me 없이 내게 쳤으면 너와 나로 이어지던 하나의 도메인 툭 치고 forever the party a looper. 이거는 가사의 의미라기보단 메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뭐뭐 골뱅이 뭐뭐 점뭐 컴이나 co.kr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쓰고 싶었던 게 골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 dot 점뭐뭐점뭐뭐 어쨌든 다 있어야지 하나의 주소가 완성이 되고 한 사람의 이 뭐랄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들과 나를 이 이메일이라는 거에 좀 도입을 해서 데이데이 매일매일
그날 고민 없이 내게 쳤어. 메일. 메일은 MAIL. 메일을 보냈다 할때그 메일이에요. 그리고 너와 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도메인,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고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자하자 이별 좀 봐볼게요. 아, 저이 노래 좋아요. 제가 이거랑 할 말이 있는 게좀 웃겨요. 이게 뭐냐면, 자.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이별 그게 뭔데 내 자만 막아서 충격하다가 삐걱거리고 삐걱거리고 틱틱거리며 찍어놔 골싸매고 머리 아파 그 경기증 때문에 난 이건데 이별 그게 뭔데 날 잡아막아선 주저하다나 삐걱거림 끽거리고 틱틱거리며를 찍어난 골싸매고 머리 아파 현기증 때문에 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원래 마지막 제목에 가사에 골싸매고 머리 아파 그 현기증 때문에 난이 뭐였냐면 이 앞에까지는 똑같다가 이 두, 뒤 두, 골싸매고 머리 아파 현기증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 녹음하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앞에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제가 이별 그게 원래 이 톤이 아니에요. 원래 이별 그게 뭔데 날 잡아막아선 주저하다나 삐걱거림 끽거리고 틱틱거리며를 찍어놔 막 이런 톤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골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몇 번을 녹음하니까 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프니까 현기증도 나고 그래서 골싸매고 머리 아파 현기증 때문에 난으로 가사 바꿨어요. 리얼로 리얼 팩트입니다.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 골이 울렸어요 되게. 이별 그게 뭔데 날 잡아먹어서 주저하다가 삐걱거림 끽거리고 틱틱거리며를 찍어놔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가 너무 아 지금도 울려. 그래서 골싸매고 머리 아파 현기증 때문에 난 이렇게 떨어져요. 현기증 때문에 진짜 떨어졌어요. 이거는 거의 두 테이크 안에 뒷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현기증이 나서 자, 그리고 방방뛰어. 저는 방방뛰어 좋아하는데요. 나도 보이게 원바이원 흘리는 시간 닥치고 닥닥하고 닥치고 닥치고 당기기 방방뛰어. 자, 이거는 휘영이의 랩 가사를 먼저 받았어요. 휘영이가 먼저 썼고 휘영이의 랩을 이어서 쓴 거예요. 이제 휘영이의 마지막 가사가 이 다음 챕터 전과 다르게 뱉어 메인터 이라고 저 던졌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한 건이 다음 챕터 이 다음에 나 전과 다르게 나와 다르게 뱉을 거다 메인 터킹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대로 들이받아 I'm not a mentor 나는 메인이 아니야 다 돋보이게 원 바이 원한명한명다 돋보이게 까지를 휘영이의 랩에 맞받아친 가사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가사를 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썼는데 제가 이제 휘영이한테 너의 가사를 형이 받아서 썼다 이랬더니 뭔 소리야? 이래서
내가 너가 이러이러 해서 썼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어. 그랬대. 나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럼 그런 척하거라 이러고 넘어갔던 거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 헤이 하이바이. 헤이 하이바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안녕, 안녕. 에이, 하이파이, 마, 와이벌. 괜찮아, 나도 레이퍼리. 작전도 내 착장. 짱 말끔하게 스탠타임. 모두에게 준비된 역전이 배웠지. 내가 직접 펴도 확 치고 탕 치고 탕 빵! 자, 이것도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안녕, 안녕.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넘기기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 녹음을 다 끝내고 만든 부분이에요. 녹음을 다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했다가 아 너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더블링 트랙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냥 뭐라도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미 녹음을 몇 곡을 해놓은 상태에 목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뭘 먼저 했어요. 만 너무 웃기면 웃기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내 필에 맡겨야겠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에가 안녕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구다리가 있으니까 인사 맞받아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나왔고, Hey, hi, bye, my wine bar. 흔치 않은 난 light body. 찻잔된 나의 착장 쫙 말끔하게 스탠타임.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가사에. 왜냐면 헤이하이바이는 그냥 헤이하이바이가 제가 쓴 봄아닌 가을이겠지와 연결되는 노래였을 뿐 제 랩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신나는 박자만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그냥 라임적인 거나 박자적인 걸좀 신경 썼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Hey, hi, bye, my wine bar. 야, 안녕? 잘 가. 내 와인바. 흔치 않아. 나는 가벼운 몸이 아니야. 아님, 흔치 않아. 찻잔 든 나의 착장은 쫙 말끔하게 스탠타임. 그냥 수트 입은 애가 찻잔을 들고 있는 거야. 모두 있게 준비된 엽전인 벨트는 내가 직접 여기 가사 잘못 나왔다. 모두 있게 준비된 엽전인 벨트는 내가 직접 껴줌이거든요. 껴줌 확 모두 이렇게 준비된 협찬 벨트 내가 직접 껴준 껴든 확 치고 탕 치고 탕.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작년 12월에서 1월에서 모두 이렇게 준비된 협찬인 벨트 내가 직접 껴둔. 응? 이재현 냄새. 무대 있게 준비된 옆자리 배우튼 내가 직접 껴둔. 내가 직접 껴주고 끼어들면 확 치고 탕 치고 탕빵인데 기억이 안 나요. 잘 나왔으면 됐죠. 그리고 끼어든 확 치고 탕 치고 땅빵 후는 리얼 이 목소리 저 한 번밖에 녹음 안 했거든요. 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나왔냐. 저 다시 녹음 안 했어요. 이거 이것만큼은. 왜냐
이 앞에서부터 달리잖아요. 끝났다! 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안녕, 안녕. 헤이, 하이파이브나 와인벌. 흔치 않은 나로 하이파이 착장된 나의 착장. 정 말끔하게 센터에 모두께 준비된 역성 배웠던 내가 직접 겨우도 확 치고 다음 치고 다음 빵! 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 내 방금 어떤 꼴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잠깐, 내 방금 어떤 꼴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뭔지 아시겠죠? 신나서 그냥 후!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방금 이렇게 안 힘든데, 원래? 아, 안녕, 안녕. 헤이, 하이파이브나 와이파이. 흔치 않은 나로 라이파이. 착장된 내 착장. 정말끔하게 센터에 모두께 준비된 역사인 배웠지. 내가 직접 키워도 확 치고 땅 치고 땅 빵! 후! 힘드네. 네. 힘든 겁니다. 네. 여러분, 힘들어요, 이거는. 힘든 거였어요. 티어드랍이 원래 눈물이 뚝뚝이었어요. 그럼 제목이 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었던 건가 보다. 오우, 요새는. 어쨌든 방방뛰어랩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방방뛰어. 그대로 들이받은 나라 맨턱 다독 보이게 원바이원 흘림시간 닥치고 다 스탑하고 난 확치며 땅치고 당대기 방방뛰어. 됐죠? 제가 그리고 티어드랍 하면서 느꼈어요. 다시는 뒷부분에 랩을 하면 안되겠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춤을 추고 뒤에 라이브를 고집하다 보니까 뒤에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제 성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느꼈어요. 다시는 뒷부분에 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연할춤 때 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숨을 겪어보니까요. Keep, I'm gonna keep my place, look at my face. 아, 이거는 루머이죠. 구원화 소서, 착각 내가 만큼 낯선 현실에 감각한 감정감각 시간에게 좀 호흡만 보나 실성 실소 바치성을 담은 미소 내 이곡에 테이스 그때들 미소 마음껏 랄라이 I don't know it, 삐라삐라 초점을 내려 You'll be never be a witness because of belated 그때들만 괜찮은 구원화 소서 이거였잖아요. 앞부분에 이렇게 랩을 다 치고 뒤에 춤을 추면 춤을 정말 열심히 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뒷부분에 랩이 있는데 앞부분에 랩 춤을 간단히 할 수는 없잖아요. 쉬엄쉬엄 할 수도 없고요. 앞에 열심히 추고 뒤에 랩을 하려고 하잖아요. 질주 타고 흘러나가는 때부터 이미 막히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막히는 순간 방송 사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제 혈관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이루고 끝나고 났을 땐 그만큼 시원한 게 없답니다. 잠시만요.
좋아야 살살해. 아니, 살살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살살 하라는 건가요? 살살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살살한 내비를 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여전히 예뻐 정도. 여전히 예뻐는 살살했었죠. 제가 사나운 랩에서 순해지는 순간, 저에게서 완과는 볼수 없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머리를 위로 깠을 때 목소리에 자신감이 더 붙더라고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력하다. 그러면 강한 랩이 나와요. 하지만 머리를 내리면 나는 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활동을 할 때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머리를 해버렸었죠. 모든 걸 내려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강한 랩을 모든 걸 내려놓은 마음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라이브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를 기르고 나서 티웰드랍을 준비하면서 머리를 내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강한 랩을 접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요, 그 머리 귀여웠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머리 귀여웠다고 말하시기 전에 저한테 팬카페나 트위터나 인스타나 버블이나 뭐 팬사인회에서 저한테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100분 중에 98분 정도 계셨어요.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 짧았을 때를 귀여웠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머리였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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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오토바이 씨. 제가 잠깐 되게 충격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팬사인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팬분께서 저에게 부채 하나를 주셨습니다. 부채를 제 옆에 두고 했는데 많이 웃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은 그 머리가 어울리세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시고 너무 이루신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아직 저는 부족했나 봐요. 거울에 비친 저의 짧은 머리와 저의 모습이 다신 볼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번 겪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 그젠가요. 모든 건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시도해봤고 후회를 해봤으니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얼굴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얼굴은 여러분들만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요. 저 스스로 제가 높게 사는 순간 저는 안 좋게 변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한 이쁨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삭발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야 기르면 됩니다. 피티 선생님, 저한테 카톡할 시간에 빨리 와주세요. 저는요, 100억 이라는 숫자 때문에 삭발을 하겠다는 얘기야 웃자고한 얘기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삭발을 하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삭발할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모습이 제가 삭발한 모습이 좋다면 여기에서 후루 털 깎는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삭발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스틸러 랩 한 번만 해달라고요? 원하세요? 시유 투모로우 랩도 해달라고요? 최애 전부 후무 거기 선수 시작 대기 없는 수초품은 저기 후무 출구 나는 방황하는 반항자의 반응 다음은 참으로도 딱 가둬다 가져가 봐 내 눈 똑바로 본 다음에 유튜버로 뭐지? 너 왜 가려 해? 왜 가는 매? 내가 너 내가 다 돌려놔. 라이브 본성을 깨우시네요. 제가 한번 원하시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말만 하세요. 제 파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널 왜 가려 왜 널 왜 가는 맨 내가 더 돌려놔 시선을 맺기별 뱅뱅 똑같은 세계 체계적인 셈이라면 너가 채워야 First hour 내가 너 맺지 말기 공연이라면 내가 내기 전에 말 oh.
되셨죠?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불호령이요? 제가 방금 분명히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죠? 이것만큼만 해드릴게요. 약속한 건 지키는 남자니까요. 스스로 후회가 되네요. 불호령.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덕분에요. 네 가련이 바로 내 가로막을 때는 보여 마패 살 빠진 가슴으로 내 가시나 불러를 마패 내 말이 고덕연이고 넌 자꾸 위를 걷는 나그네 누구 없어 불호령이 떨어지니 네 목을 딱대 다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내일 쉬는 날이라서 목 안 아껴도 돼요. 저는 마음곡을 불러도 목이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미안해하지 말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세요. 저 내일 쉬면 되니까요. 왜 잘하냐고요? 잘하지 않았으면 저는 데뷔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찍부터 다 해달라고요? 이건 선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참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곡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4, 50곡을 불러도 목은 안 상하지만 정글 게임을 한 번만 부르면 성대결절이 걸려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펄릴러브요? 예? 아 정글게임 제가 괜히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아 제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나봐요. 네 어디 한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네 뭐부터 할까요? 뭐 펄릴러브 얘기하셨죠? I'm the male version of Venus 또 얘기하시고 오케이 펄릴러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Fun Love 제 파트만 하면 되겠죠? 노래까지 부르는 건 정말 조금 갈게요. 내가 내게 말했었잖아 제발 있을 때 잘해라 떠난 뒤 그리워해봐 그녀가 돌아오겠나? 단지 지금에는 의미 없이 바야받은 꿈은 이젠 추억이 된 이 방 안에 날 비추는 조명 틀리면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틀렸어요. 내가 내게 말했었잖아 제발 있을 때 잘해라 떠난 뒤 그리워해봐 그녀가 돌아오겠나? 단지 지금의 난 의미 없이 밟아둔 뿐이겐 추억이 된 이 방 안에 날 비추는 조명 하나 뿐 다음은 뭐였을까요? 예뻐지지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불러 제가 달라 땅 위로 떨어진 결이 여기가 끝이에요. 다음 무슨 얘기 하셨죠? 라이어요? 예, 예. 라이어 하죠. 할 수 있어요. 라이어 보여드릴게요. 라이어 혹시 제가 뭐 랩이 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실 그 틀 안에 갇혀 허황된 거짓이 나를 팔 바에 Love you beautiful liar. 맞췄어요. 제 파트를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또 뭐 말씀하셨죠? 뭐 또 해드리면 될까요? 타요. 다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내게 안착할 거야, 남에게 안착할 거야. 지금 내 기분을 가늠하시나요? 쫙 베이브 제 기분은 oh yeah. 또 어떤 부분을 하면 될까요? 여전히 예뻐요? 네. 여전히 예뻐는 이집 부르릉에 있는 두 번째 트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트랙이네요. 이런 걸 안 할 줄 몰랐지. 저 노래 네가 운명인 줄로만 알았지. 내 밤을 항상 밝히고 향긋하게 녹는 캔들 마냥 네 입술은 빛고 달았지. 저도 이렇게 부드러울 때가 있었답니다. 또 이제 어떤 Tell me what it is요. Tell me what it is가 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대가 가는 대로 할게요. Spin my life, 내 삶에서 널 걸어. 내 본의 부인이 널 덮은 화려한 컬러. 내가 선택한 겨 내가 더 뚜렷해진 당신 없는 빛 포장 겨 내 눈이 멀어. One of a kind, you're my flowers. 너에게 또 다른 나였어, you're my loyal. 이제는 향기가 내게 가려지는 듯해. 너라는 송이가 이젠 피어났으면 해. 제가 맞췄나봐요. 이루었어요. 저 혹시 이게 정말 실례인 건 알긴 아는데요. 정말 실례인 거 알거든요. 근데 혹시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제가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괜찮겠습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라고 해요.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요? 마치 이건 뭐랄까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고속버스에서 화장실이 급한데 1시간 반가량 휴게소 가는 데까지 참다가 도착해서 화장실을 다녀온 기분이랄까요? 재채기가 들렸습니까? 그거는 저의 재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ZUHO의 재채기가 아니라 JOHO의 재채기랍니다. 아, 의자에 뭔가 앉아 있어요. 그럼 전 이제 어떡하죠? 제 옆에 앉아있다라는 건데 이미 도망가긴 그런 것 같고 제 삶은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 친해지는 순간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당히 그대를 많이 무서워해요. 저번에 2층에서 귀신도 실제로 나왔고요. 부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저와 친구가 돼주시던가 아니면 저를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허공에 말 걸면 진짜 나타난다고요? 솔직히 방금은 장난이었는데 이제 진짜 무서워졌어요. 전 어떡하죠? 귀신분도 말을 걸면 진짜 온다고요? 저희 티얼드랍 많이 들어주세요. 티얼드랍 많이 들...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 진짜 컨셉이 아니라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하는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허벅지 봐. 진짜 나오면 나 진짜 어떡하지?
안 되겠어요. 노래를 하나 틀게요.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제 휴대폰이 갑자기 왜 이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 하나 칠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노래 하나만 듣고 갈게요. 가야겠군.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방금 저도 모르게 소파까지 올라가 버렸지 뭐예요. 나 진짜...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잠깐만요. 나 내려가자. 제가 이거 안 열어놨거든요. 오히려 이게 닫혀 있었고 이게 열려 있어서 제가 아까 mother 이러면서 내가 이걸 문을 닫았어. 이건 닫혀 있었으니까 내가 안 닫았겠지. 에어컨을 키는데 내가 이거를 열어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열렸죠? 저게 왜 열렸죠? 여러분, 귀신 있는 점만 봐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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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너무 소름이야. 왜 불을 꺼놓는 거야? 아, 저거 진짜 왜 저러지? 아니, 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저거를, 일부러 내가 저거를 열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에어컨을 텐데 내 전기세가 아깝도록. 아니, 불 다 있는데 왜? 끼기끔 문 닫는 소리겠죠. 아, 미치겠네. 어, 저거 진짜, 아니. 왜 그러지 저거? 저거 뭘까? 형! 형 잠시만요. 제가 이게 봅시다. 진짜 형 진짜 인스타 엠플라잉의 훈이 형인데 인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서 비행을 하다가 제가 안경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경? 안 열어 창문을 보면 내가 다 닫았는데 끝날 때쯤 보니까 열려있는 거야. 응. 그럴 수 있지. 형은 피가 파란색인 게 확실해. 뭔데? 이상한 소리야. 훈이 형은 피가 파란색일 거예요. 아, 야. 나 그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뭐야? 내가 합주실에 있다가 여기 화장실에 갔단 말이야. 2층? 어, 여기. 네.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아, 그냥 뭐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나 보다 하고 하는데 듣는데 이게 강아지 울음소리랑 또 달라. 되게 이상해. 이질적이야. 진짜 소리가 왕왕왕왕 이런 소리야. 뭐지? 이러고 창문을 봤어. 근데 고양이가 이러다가 내가 뭐지? 이러고 놀래가지고 너 뭐야? 이랬는데 나 딱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라이브 중이. 이러다가 그라데이션으로 이러더라. 나 강아지 짖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고양이 처음 봤어.
무슨 고양이가 그렇게 짖어. 그래 안 믿어도 돼. 나도 안 믿겨. 잠깐만, 고양이가 그렇게 짖을 수가 있나? 성대야. 내가 몇 년 전에 영상을 봤거든? 그런 영상이 이게 봤어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직접 봤어. 나도 볼래. 불러? 짖어달라고 부탁해봐. 화장실에 가서. 형 때문에 무서운 게 좀 덜해지긴 했어요. 아닌가? 그게 더 무서운 건가? 아니야. 강아지 따라하는 고양이들 몇 있대. 아 진짜? 같이 자랐네. 아니면 강아지를 위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넌 뭐 그런 걸로 무서워하냐? 아 형 저 상황이었으면 형도 무서워. 형 피가 파란색이잖아요. 뭔 소리야. 나 헤모글로빈 있어. 너무 전문 용어예요. 오케이. 판타지 여러분들 아이어 주호랑 재밌게 놀아주세요. 조만간 두루치기 한잔해요 형. 저랑 훈이 형은 되게 오래됐어요. 저랑 거의 저희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가까운 형이고요. 고양이가 그렇다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또 올게요. 저 지금 땀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너무 무서워.